한국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작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물량이 계획량의 2%에 그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6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인구 유출 현상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됐지만 예산 문제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모금액이 목표치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100만 톤의 폐기물 처리 작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리 물량은 3천 톤으로 올해 계획량의 2%에 그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100만 톤가량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입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5만 톤, 올해 10만 톤 등 모두 100만 톤의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폐기물은 3천 톤으로 올해까지 처리할 계획량의 2%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배출업체가 직접 복구 작업을 하다 보니 터덕거리고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혀 의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익산시는 전국 34개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이미 차 있다 보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역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면 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면 짧게는 5년, 10년 안에는 완전히 다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외부 폐기물을 지역에 묻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덕거리는 폐석산 복구 작업을 놓고 주민과 익산시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인구 유출 현상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훨씬 많아서 올해 상반기에만 7,600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익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출 규모는 7,633명입니다. 지난해 7,819명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14개 시군에서 익산의 유출 현상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6분기 연속 순유출 규모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뒤 1,000명까지 늘었던 군산의 순유출 규모는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자동차가 못 다닐 정도였죠,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붐벼가지고 뭐 지금 옛날에 비교하면 옛날 100명 다닐 때 한 명도 안 다닌 것 같아.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유출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벌써 6분기 연속 2,000명 이상씩 순유출됐습니다. 20대에 이어 유출 현상이 심각한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청년층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 15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률은 9.4%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실업률 2.6%에 4배 가까이나 됩니다. 지역에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보니 수도권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4학년이어서 기준을 높게 잡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화 이후 인구 유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이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은 상상고등 자율형 사립고 3곳과 전주예술고를 뺀 모든 고등학교의 3학년입니다.
18,680명이 석 달에 한 번 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당 70여 원의 학비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간의 그 공교육에서 고등학교의 그 학부모 부담 비용이 그거 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2, 3학년, 내후년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혜택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육부의 기대가,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퍼센트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모두 떠안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반만 내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거 누리과정 교육비를 두고 빚어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돌연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데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 정부의 예산 반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나고 나니 가을의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데요.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8월의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출발 소리와 함께 자전거들이 힘차게 앞으로 나갑니다. 출발 시간 고지대인 장수의 기온은 22도. 한두 달 전만 해도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땀이 뻘뻘 났지만 이제는 파란 하늘만큼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구름도 예쁘고 그리고 그 산세가 너무 예뻤어요. 산들이 도로도 깨끗하고 해서 라이딩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들녘에서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따서 자루에 담습니다. 올해는 탄저병 때문에 예년보다 수확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낫죠. 그냥 폭사한 놈보다 하나 더 있는 놈이지. 그걸 쳐다보고 기분으로 따지. 잎이 사라진 다음 꽃이 피는 상사화가 바닷가 절벽을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꽃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지만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서는 붉은 빛을 띠는 북노랑 상사화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자 서서히 피기 시작한 북노랑 상사화는 초가을인 다음 달 초에 만개합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당초 조성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최근 3년치 모금액은 목표액인 3천억 대비 19.2%인 576억 원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또 이마저도 대부분 공기업들이 냈고 민간기업의 출연금은 10% 남짓인 68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금 조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출연기관의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율을 15%로 잡았지만 상반기 실적이 9.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 특별전을 열어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방치된 폐기물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비료공장한 소각 폐기물 31톤을 처리한 데 이어 120톤에 이르는 오폐수도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마당에 불법 매립된 1,400여 톤의 일반 폐기물도 12월까지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전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늘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2,2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4%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3,00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3%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군산 선유도 북서쪽 600m 해상에서 선원 2명과 낚시객 19명이 탄 낚시배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구조선을 급파해 승선객을 모두 구조하고 어선을 비응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내일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한낮 기온이 29도에서 30도에 머물겠습니다.